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준비한 것은 죽었다. 근데 너무 많다. 아니 이거 아니 난리 났네. 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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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숟가락이 3개인가 보니까 3인분인가 보구만. 와 귀엽다. 작은 야씨 계란도 엄청 크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왔어. 안 되네. 야 뭐가 없어가지고 환타 갖다줬다 그랬는데 그걸 못 들었네. 자 일단 메인을 한번 까볼까요. 야 색깔은 좋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입니까? 어쩌죠? 요렇게 돼 있네. 이건 어떻게 뜯어야 되지? 이거는 쌓여있어도 다듬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닫아놔야 돼. 일단 옷을 좀 벗지. 와, 씨. 아야. 와,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멀다. 야, 씨. 각종 반찬들. 아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칼 있다고? 칼 없는데? 다음 메뉴. 근데 이거는 좀 맛있네. 계란 이야 밥에다가 밥에 스팸까지. 야 칼 여기 있었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불편한데? 어? 다 했는데 이미? 마지막 메뉴 각도기. 야, 먹어보도록 하지. 야, 최소한 이틀 3일은 먹어야 되겠구만. 야, 씨. 45,000원입니다. 내 마우스 어디냐, 근데? 45,000원. 아, 다 못 먹죠, 저는. 아, 이거 맛있을 것 같다, 와. 감자가 엄청 커가지고, 꿀맛일 것 같아. 아! 근데 안 잘리는 거 기분 탓인가? 어, 떡볶이도 있네. 덜 익은 거 같은 거 기분 탓이겠죠. 덜 익은 거 같은데 덜 익은 맛이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겠지. 안 익었어. 아, 마이너스 50점.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뭐 들어있다면은 과연. 아, 그렇진 않네요. 스팸도 있고. 맛있다. 돼지 갈비찜만 먹어보도록 하지. 다 전체적으로 당면이 있네. 와, 이 감자도 안 익었을 것 같다. 원래 이런 건가? 일단 대비 갈비찜 맛을 보겠습니다. 맛보고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맛은 괜찮은데요. 갈비만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어, 잠깐만. 내 마우스 어딨어? 맛은 있는데. 갈비가 너무 남는데? 아니, 왜 저거 자꾸 클릭되는 거야? 나 이게 아니구나. 그거구나. 맛있어요. 달콤한. 계란도 괜찮더라. 다 전체적으로 다네. 너무 짠 것 같기도 하고.
아침 딱 하나씩 되게 좀 아쉬워가지고 깍두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깍두기 약간 국밥집과 집 사이의 맛이군요. 그 맛 아십니까? 그 중간맛. 아 근데 이거는 감자가 진짜 아니에요. 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 다리가 있겠죠 어딘가? 양파. 아. 아 설마 닭 다리가 없는 거 아니야? 다리가 없는 거 아니냐 진짜로. 목은 다 있는. 다리가 없다. 원래 찜닭에 닭 다리 안 들어가나요? 닭 다리가 없는데. 아! 닭 다리가 없습니다. 찜닭에 원래 다리 안 들어갑니까? 일단 당면부터 먹어.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다리 안 보여. 다리 없어. 노래는 이제부터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노하우는 비밀입니다. 다리 없는데? 어디 있지 않을까? 안에 있어갖고 내가 못 찾아. 아! 이건가 보다. 찾았다. 가격 얼마일 것 같습니까? 메추리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쪽이 강해서 그러나? 맛있다. 3만원대. 4만원. 3.5요. 야, 이건 엄청 크다. 요런 색깔입니다. 아, 잘 안 보이죠? 야, 뜨거워. 그냥 주먹밥이요. 이거.
안에 뭐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쓴 사람이 3점은 괜찮냐니 쓰고 나서 얘기하시지.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누구요? 당신은 정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분을 늘려보자. 아, 또 10개 고맙습니다. 지분 늘리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오렌지 환타 먹어보죠. 오랜만에 먹는 거 같네. 귀엽네요. 아기자기하네. 그렇죠?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지 않았나? 아, 뭐해야 되냐? 그렇지. 마저 먹어야지. 아이고. 어, 맞는 것 같아요. 뽀요. 숨으로 못 가요. 이거 음악 괜찮다. 듣기에 그렇게 안 들리네. 아이고. 아, 닭을 먹어보도록 하지요. 그러지요. 어, 어, 닭 여기 있었네. 또 있었네. 닭다리가. 제가 못 찾았네. 이번에 좀 크네요. 이거 진짜 같다. 떨어지나?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아이고. 설제평가 이 음식 만점 중에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네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감자가 덜 익었어요. 감자가 덜 익었어요. 두 번째 이유, 제일 큰 이유, 감자가 더 너무 덜 익었어요. 두 번째 이유, 그 뭡니까? 깊이가 낮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진한 맛이 안 느껴지네요. 감자가 근데 너무 덜 익었어요. 감자가 너무 덜 익었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감자가 덜 익었어요. 와닿지 않는다고.
22성이 완작이라고 치면은 17성 달려있는 느낌의 맛.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17성의 맛이 느껴지는 거. 22성의 맛이 느껴졌어야 되는데. 이러면 설명 가능합니까? 같은 곳이에요. 턴이 바꿔요. 어우야. 스팸도 있답니다. 근데 뭔가 이것저것 많긴 하네. 그죠? 좀 많아. 이제 슬슬 배부르다. 닭 날개를 먹어보도록 하지요. 글쎄요, 심부름 모르겠네요. 갈비는 별로 없어 보인다. 양이. 아, 근데 진짜 감자가 너무. 아유. 깻잎인가? 네, 뭐 음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밥이요? 이거 더 많이 먹으려고. 참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 솔직한 평가. 다시 시켜 먹으라면 안 시켜 먹을 겁니다. 감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아. 그래도 다 들어갈 거 다 들어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 얘 자리 뺏기면 할 말 없죠. 뭐 찜닭이요? 어디 건지 안 나와 있네. 어? 안동찜닭입니다. 왜냐? 이게 이거 있었거든. 아, 이거 나오면 안 되겠다. 여기 아래. 안동찜닭이라고 써져 있어요. 쿠폰복 제공 업소명 안동 본가찜닭. 딱히 둘 중에 뭐가 더 땡기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닭의 막 매력과 돼지의 매력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왼쪽 아래 적혀 있습니다. 네. 따로 익혀 먹어야 되겠다. 감자 그냥 먹지 말고. 아, 감자 진짜. 괜히 먹었어. 차라리 내켜놓고 익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밥 많이 먹었습니다. 네. 자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계란. 와, 장난 아니네. 맛살 있습니다. 맛살. 단무지, 시금치. 어? 시금치가 아닌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아시는 분? 이거 뭐라 그러죠? 요거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아시는 분? 아, 그러네. 미역줄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깻잎도 있답니다. 아, 그리고 요 앞에 깍두기.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어. 장난 아니네. 와. 마지막으로 갈비 하나 뜯어보고 평가해드리겠습니다.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였죠. 밥. 아까 스팸이 있었던데요. 처음에는 맛있었어요. 뭔가 달콤함이 느껴졌고 스팸도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 맛이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쪽 맛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 맛은 이제 맛을 잃었어요. 맨 처음 밥 먹었을 땐 좋았는데. 두 번째 계란의 맛인데요. 계란. 계란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계란은 그래도 단맛이 좀 있어가지고 이 맛에 비해 단맛이 느껴졌어요. 짠맛이라고 그러죠. 다음 메뉴. 요런 게 왔죠.
메추리알, 단무지, 미역줄기, 깻잎, 맛살. 아, 맛이 느껴졌습니다. 네네. 어. 아, 그리고 깍두기. 깍두기가 있었는데요. 깍두기의 맛은 국밥집 그 맛과 집에서 하는 그 맛의 사이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메인 메뉴 찜닭이었죠. 요. 찜닭. 어, 쪼쪼. 아, 감자를 처음부터 먹었었는데 감자가 안 익었어. 그래서 진짜 하, 이건 아니었다 싶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맛이 깊진 않았다. 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 100과 70의 사이인, 100이 만약에 끝이라면 50과 70 정도. 제일 문제는 맛보다는 감자가 안 익었다는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 메뉴 집 뭐야, 돼지갈비찜. 어, 돼지갈비찜이었는데요. 맛을 한 번 더 보고 다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아, 바닥에 뱉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다. 갈비찜이 연해서 좋았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자가 안 익었어요, 이것도. 감자가 안 익었어요, 둘 다. 감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둘 다 감자가 안 익어가지고. 역시 달콤함은 환타였습니다. 먼치가 이것을 재주문할 가능성 10% 미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